자, 완전한 찬스죠. KB의 동점 기회 띄우고 시간차 펠리페 끝까지 추격합니다. 펠리페 허슬 플레이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작합니다. 정강근 수비됐어요. 유광호 재빨리 세더 강타. 자, 커버됐고요. 자, 레오 광명호 정면근 넘어왔어요. 이지훈 유광호 올려놓습니다. 정지성 민호도 캐릭점. 야, 지금은 말이에요. 이지훈 선수의 수훈이에요. 이지훈 선수가 1점을 딱 왔습니다. 네. 이걸 잡아내네. 가빈. 그리고 가빈. 됐어요. 됐어요. 조성민 공격 준비. 하이볼. 됐습니다. 성공. 평상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 네, 정말 안 좋았던 막장이었고요.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텔레페로 갑니다. 텔레페 위공격. 백혜중 선수의 엄청난 디그예요. 기가 막힌 디그입니다. 이야, 정말 감각적인. 예. 박승선 닫고 올리고 밀어넣습니다. 한 선수 올라갑니다. 귀엽죠. 비에나 선수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뭐 단지 몸만 빠른 게 아니고 길을 알고 간단 말이에요. 네. 빈자리가 어디고 연타면 어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번에는 김성민.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이승현. 여섯 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감각이 최다 브로킹은 일곱 개가 있는 박상아. 조지용 선수입니다. 몸을 날렸어요.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정석이 때립니다. 성공! 와, 공격도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디그만 되면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때려줄 수 있는 공격수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정말 디그 하나면 1점이다라는 공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좋아요. 코스를 보며 때렸습니다. 오른쪽. 마티우스의 블로킹 박스 살렸어요. 살렸죠. 높입니다. 그리고 나경범! 맞습니다. 득점! 아, 장규현 선수가 들어가서 디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나경북의 리시브. 텔레페 오른쪽에서 마운드 시켰어요. 자, 일단 밀어넣기인데요. 노재욱. 텔레페 밀어때립니다. 다시 한 번 연방인. 이시우의 서브. 다이렉트. 자, 두구의 중간에. 오재성의 멋진 미친 디그가 있었어요. 네, 미리 읽은 거죠. 파우리오 켈러. 오. 이걸 오재성이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줍니다. 왼쪽 스파이크. 정말 뭘 잡아놨네요. 이게 축구를 능가하고 있죠. 네. 이민규의 목적타. 한경민이 받고. 받고 스파이크. 한경민. 선행이 한만. 이민규 숨겨주었습니다. 이민규의 목적타. 한성종 약간 흔들렸고 속공으로 이민규 살렸어요. 신경성 위에서 보니까 더 실감나네요. 그렇죠. 네. 정면들이 맞고 오재성이 때립니다. 자, 마운드 시켰습니다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승원 요기를 부렸습니다. 이야, 오늘 이승원 선수가 진짜 날라간 피터팬 같아요. 이승원 선수 강한 서브. 황태기! 한국민이 강했다. 자, 지금은 의자 디그! 의자 밟고 디그를 시도했던 오은열! 동물적인 감각으로 오은열 선수가 수비에 가담을 하는 모습이고 이런 신인의 활약이 팀의 분위기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커버됐고요. 전광인 공격! 넘어갑니다. 플라인 디그의 이상호! 펠리페! 지금도 보세요. 자, 쉽지 않은 볼이었단 말이에요. 네. 몸을 던지면 다이빙 디그고 네. 날아서 받으면 플라잉 디그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상욱이 지금 날았습니다. 네. 전방에 한인 블록킹. 김정호 받고 정민수가 어디로? 정민수! 정민수 받았어요. 거기 또 마침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정민수 선수 부상을 좀 어느 정도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예. 정민수가 그렇죠. 여기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오, 테이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대요. 네.